선수도 게임을 집중하면서 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입니다. 저런 게 사실 보스 무적 패턴은 상당히 좀 위험하거든요. 넣기가 왜냐면 보스 무적 패턴은 되게 일방적인 그런 공격이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플레이어에게 좀 불공평하다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. 이제 거의 다 잡았어요. 이제 아이고 이렇게 못하지 않는데 말을 하면서 하니까 좀 헷갈리네요. 좀 여기서 가만히 기다리면 이 철퇴도 한 생명체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. 기다리면 얘 깨어나요. 얻어가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스킬 하나에 배울 수 있는 장소가 나옵니다. 여기서 위로 올라가세요. 이 스킬은 안 배우면 게임 진행님이 얘기 밖으로 나가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배우게 되는 스킬입니다. 공격 스킬이고요. 지금 기준으로 공격력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무기가 하나도 업그레이드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 번 공격하는 거랑 똑같은 데미지예요. 어허, 마나마두. 아이고 아이고 어렵지 않죠? 이제 부적이라는 걸 얻게 되는데 아까 그 언덕 위에 있어가지고 못 올라갔던 그 집 있죠? 거기도 이제 부적을 파는 곳이에요. 부적은 이제 새로운 능력치를 부여받을 수 있는데 그 칸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취사 선택을 하셔서 상황에 적당한 걸 고르셔야 됩니다. 부적은 꼭 의자에 앉았을 때만 착용을 할 수 있고요. 지금은 부적칸이 3칸인데 얘는 2칸짜리 부적입니다. 대문으로 적을 공격할 때 얻는 영혼의 양을 증가시킵니다. 영혼이 바로 MP입니다. 저 왼쪽 위에 동그라미에 차있는. 이제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면 됩니다. 이제 이 지역에서 할 거는 지금 당장은 없어요. 이제
해서 위로 올라갑니다. 여기서도 이 적이 나오는데 무치려고 가야 됩니다. 좀 무시하고 그 지나가 보려고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. 겠지만 밑에 물에 빠지면 데미지를 받습니다. 이렇게 때리면은 이렇게 가스에 내뿜는데 가스 맞으면 당연히 데미지를 입습니다. 왜 저렇게 시체 상태가 되면은 잠시 후에 또 터져요. 은근히 까다로운데 뭐 다른 패턴은 없기 때문에. 여기 위에 의자 있습니다. 플레이어가 제일 쫓아가게 하려는 제작자의 의도겠죠. 당장은 저 위로는 저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져야 됩니다. 시도는 꼭 사시는 게 좋은데 만약 당장 돈이 없으면은 그 아까 그 위에 마을로 가면은 다시 시도를 팔고 있습니다. 더 비싸지는 것도 없으니까 급하지 않다면 나중에 구매해도 문제 없습니다. 이쪽으로 가면 이제 사냥꾼의 일지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데 사냥꾼의 일지는 이제 몬스터 도감 같은 겁니다. 한 마리 잡으면 이제 이름이랑 생김새가 등록이 되고 열 마리 뭐 지정된 숫자에 잡으면은 설명까지 추가가 됩니다. 지금까지 잡아온 것도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거 얻으려고 막 급하게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. 그러면은 애벌레가 있겠죠. 아까 그 걔가 위쪽으로 가는 걸 보여주지 않았다면은 분명히 밑으로 떨어져서 갈 사람도 많았겠죠. 하지만 적어도 처음 하는 사람이라면은 여기서 대부분 위쪽으로 갈 겁니다. 제작자가 한번 유도를 해줬기 때문에.
그래서 지옥풀 같은 애는 생각보다 처음 만나면 데미지 많이 받습니다. 처음에 저게 있는지 모르니까. 열심히 유도해 주죠. 돈 내야 되는데 여기까지 왔다면 50원은 무조건 있을 건가? 아우, 실수했네. 어우, 야야야.